야, 갤러리턴덕 진짜 오랜만에 간다. 야, 갤러리턴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출발할 걸 그랬다. 7시 반이면 출발해야 되네. 석양을 보려고. 예, 예. 석양 보는 시간 아닌가? 지금도 그렇지, 빨리 가야 되겠어. 지금 시간에 이미 석양 지금 찍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 빠른 길로 가야 되겠다. 아니, 너무 서두르지 마요. 위험해. 올라가도 또 석양이 있을 거니까. 지금이 최적, 지금부터가 최적인데 5분 안에 도착하면 좋겠다. 이쪽 말고 저기 지름길로 가자. 좋은 날씨에 또 석양 뜰 때 또 따로 찍으면 되지. 그럴까? 저 석양 보이는 거 봐. 벌써 석양이 보여. 부다페스트 어두워져가는 그 모습도 괜찮네? 응? 불들이 다 켜졌잖아. 이 불들이 켜지기 전에 도착하는 게 좋더라고. 그 야경은 골든타임이 있거든. 그 골든타임이 해가 져서 바로 그 한 30분 정도 그때 하늘이 파랗게 나오는 야경인데 그때가 참 멋있더라고. 자, 이쪽 지름길 당신 알아? 알지. 그 BBI 학원 가는 길. 근데 그 길이 더 꼬불꼬불하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데로 가다 막히는 것보다 낫잖아. 아, 퇴근 시간이라. 학생들, 공대생들 저녁에도 많이 보이네. 오늘 부다페스트를 주로 팀별로 보는 것 같았어. 글쎄. 아, 지금 입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되게 신입생들 시작하면 여기저기 돌더라. 공대에는 특별히 그런 게 잘돼 있어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왔으니까 공대 주변과 함께 이제 중요한 몇 군데를 꼭 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렇지.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 오른편은 원예대학교입니다. 오른쪽이 원예대학이지. 원예대학. 농대. 헝가리 원예대학도 유럽에서 잘 준다고 그래요. 헝가리가 농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그 생물학 쪽으로 굉장히 발전했잖아. 그래서 건강 보조 식품이 엄청 유명하잖아, 헝가리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 네, 그게 노벨상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그래. 여기 적혀있는. 자, 이쪽으로 갈까? 여기로 가라고 돼있네. 자, 가보자. 이쪽 길도 참 오랜만이다. 네, 여기 출근하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네, 오른편 전부 다 원예대학교예요. 원예대학이야? 자, 부다페스트 강변에서는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여기 겔레르트 언덕이. 겔레르트라는 사람은 서기 1000년에 초대 왕이 헝가리를 건국시킬 때 그때 이태리 캐톨릭 신부지. 헝가리 캐톨릭을 위해서 이 신부를 초청해서 헝가리 캐톨릭화에 아주 공헌을 한 사람이지. 근데 요 언덕 위에서 반대파들이 초대 왕이 죽은 후에 포도주 통나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뉴브강으로 굴려버렸지. 그래서 헝가리 캐톨릭의 첫 순교자가 됐지. 선교사로서 와서 헝가리 기독교를 위해서 힘쓰고 결국은 반대파에 의해서 순교당했지. 아, 이 언덕, 겔레르트 언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 이름을 겔레르트 언덕이라고. 이 지역이 주택가, 여기 지역이 부다페스트에서는 가장 지금 비싸진 동네라고 그 헝가리 아저씨께서 얘기해 주시죠. 아, 그래? 그렇지. 이 강변 언덕이니까 저 먼데 있는 언덕보다는 훨씬 좋잖아. 중심부이고 또 요새는 아주 뭐 뜨는 지역, 도심 속 숲이고. 이쪽 오니까 빨리 왔네. 느리지 않았네. 느리지 않고. 자, 그래도 선셋 이후에 그 야경을 찍을 수 있겠네. 차 멈추고 내가 그 파킹표 끊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잠복 부를 테니까 얼른 가서 잡으세요. 지금도 선셋 나올 것 같기도 해. 선셋은 이미 됐고 그 노을이 이제부터 뜨겠지. 여기다 세우면 저기 딱지 안 끊어도 돼. 여기 어디? 이쪽에. 근데 앉아 이미 다 세워놨네. 그럼 여기다 세워. 내가 파킹하고 갈게. 아니, 그러면 이 차 간다. 거기다 세워놓지. 예, 거기다 좀 뒤로 가야 되나? 여기는 딱지 안 끊더라고. 여기 관광지라 밤늦게도 파킹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엄청 비싸, 여기.
여기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언덕이에요. 어, 그치.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자, 내립시다. 카메라는